기를 맞고 이제는 억울함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흘이나 해외 일정을 함께 다녀와 놓고 누군지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 그 새빨간 거짓말을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맞습니다. 진실이 두렵게 무릎쓰는 것입니다.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대장동 게이트로 뒤덮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의 성남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는 대장동 게이트에 거대한 투쟁판으로 전락했습니다. 백현동, 미래 신도시, 판교 알파돔, 평택 현덕지구까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볼 수 없는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진실 규명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범죄 게이트의 핵심 주체인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그 측근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지켜내겠다는 민주당 정권의 은폐 수사,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특검 회피, 더 이상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직 진실 규명의 해법은 특검입니다. 맞습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국민의 특검만이 이 부패 카르텔의 민낯을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립니다. 고아! TV에서 정책을 논하려면 특검을 바꿔하십시오. 맞습니다. 이런 중대 범죄 의혹에 휩싸인 사람과 어떻게 대등하게 정책 논의를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진실을 덮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산입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책임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말뿐인 특검 수용, 상설 특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정말 특검을 수용하겠다면 당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특검법 처리를 지시하십시오. 맞습니다. 민주당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후보 눈치만 보느라 특검에 나서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괴멸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민주당 몰락 게이트가 될 것이 명백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수많은 국민께서 천정부지 솟는 집값, 전셋값을 보며 좌절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박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상처입은 국민께 민주당 정권은 불법적인 특혜와 검은 특권으로 범벅이 된 대장동 게이트로 더 큰 비수를 국민께 뽑았습니다. 투표로서 주름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 심판 선거입니다.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무능과 부패는 바로 이 두 개의 탑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대장동 게이트 실체의 규명과 엄정한 처벌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정책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범죄 세력에게
국정의 키를 맡겨놓는 한 어떤 좋은 제도와 정책도 통할 리 만무합니다. 국민 여러분, 두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나라의 기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첫걸음 대장동 몸통 진상규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고 유한기 씨와 김문기 씨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대장동의 진범을 잡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공익의 탈을 쓰고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범죄의 집단의 뿌리를 뽑고 부당 이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조심! 받쳐요, 뒤에 조심! 받쳐! 앞에 좀 뒤에!